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와야아스 미즈바 네오셰트. 노제단이죠. 네오셰트는 노시고요. 미즈바는 올터 제단이죠. 그가 야스 만들었습니다. 노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에쉬림 아마 아르코, 예. 오르코라고 했네요. 오르코. 오르코니까, 여기서도 오르코. 그의 길이는 20규빗이었고요. 그러니까 안마가 규빗이죠. 20규빗. 그리고 왜 에쉬림 아마 라헤보는 로하브. 이것도 로하브니까 로흐보로 발음 나네요. 로흐보. 너비가 20규빗이고요. 에쉐르 아모트 코마토. 그 높이가 10규빗에 노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제단 있죠. 이 제단의 높이는 10규빗은 한 5m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5m. 저는 5m보다 좀더 되겠죠. 그리고 옆으로 가로로는 20규빗. 네. 보이시죠? 그리고 성단 그러니까 복인가 야그 야긴가 보아스 앞에 오른쪽에 성전 오른쪽에 제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물동이를 이제 많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보이고 큰 물동이가 보이죠. 그래서 이제 요 설명이 들어가거든요. 예, 4장 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야스 미즈바 네오셰트에 제단을 만들었고요. 에쉬림 아마 오레코, 그 넓이가 20규빗이고, 에쉬림 아마 로헤보, 그 너비가 20규빗이고, 그 높이가 에쉬레 아모트, 높이가 코마토, 그 코마토는 높이가 10규빗인 노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바야스 에타하얌, 무차크, 예. 하얌 무차크. 그러니까 주조의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무차크는 야차크, 야차크는 붓다, 캐스트하다, 플로우하다. 그래서 바다는 하얌은 얌 바다죠. 바다가 뭐냐? 바다가 물동이 큰 것이죠. 그래서 에쉐르 바 암마 마마 암마로 에쉐르 텐아야십십 규빗 미셰파토 엘 셰파토 예 미셰파토는 샤파는 가장자리 끝에서 엣지죠. 엣지에서 엣지까지 십 규빗이다. 브림에서 브림까지 엣지에서 엣지까지. 그러니까 그 가장자리에서 다른 가장자리까지가 10규빗이고요. 네, 잠시만요. 한번 설명을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저기 여기 이게 물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갤러리에서 제가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이게 얌이라는 거예요. 바다인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제단이고 제단에 이제 소들이 있죠. 소들이 있고 이제 물이 제단에서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게 돼 있네요. 그렇죠? 위에서 물을 붓고 그다음 소들은 바깥을 향해 있고 그래서 수레를 가져와서 뚜껑이 달려 있는 물동이에 물을 내놓는
그래서 이 크기가 지금 끝에서 끝까지 10규빗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까 10규빗이라서 놨죠. 보이시죠? 여기 10규빗이고요. 그래서 자,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미 셰파토 엘 셰파토가 10규빗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골, 아골은 둥글다. 사비브, 사비브는 둘러싼. 사비브는 라운드, 서큐트, 둥글다. 둥글게, 둥글게죠. 각이지기에 이렇게 만들지 않았고요. 사비브, 그래서 감싸는, 원형에, 그러니까 아골은 원형에, 원형으로 감싸는, 아골, 사비브. 그리고 왜 하메시 와마 다섯 규빗이었습니다. 코마토, 코마토는 높이가 다섯 규빗이었습니다. 왜 베카브, 베카브 셜로심 와마. 그다음에 베카브. 그리고 라인은, 잠시만요. 카브는 여기서는 라인은 줄을 말하고요. 이 둘은 줄은 삼십 길이로 뺑 돌다라 했네요. 그렇죠? 베카브, 그 라인이 삼십 규빗으로 아마로 야소브 오토, 그것을 야소부 했을 때 사바브는 쭉 둘러보니까 30규빗의 줄이다라는 것이죠. 30규빗의 길이에 삥 돌았습니다. 뭐가 사비브, 그 주위로. 그러니까 아까 요 줄을 그 보시면요, 갤러리에서 반지름은 5규빗이잖아요. 그러면은 둘레는 파이알, 이 파이알이잖아요. 그렇죠? 파이 3. 그러니까 10규빗의 파이 값을 하면은 3.1이니까 30규빗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규빗의 줄이 있었다. 보시면, 여기 모양이, 여기 보니까 물 위에 올라가고 여기에 대략 30규빗의 둘레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것 같고요. 자,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3절. 우, 데모트. 그 모양은, 와카르의 베카림. 소들의 모양이었다. 데모트는, likeness. 모양은 소 모양이었다. 타하틀로. 그 바다의 아래에는 와카림, 소 모양이었습니다. 사비브, 둘러 뺑 돌아서 사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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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비브 돌고 돌았습니다. 소베빔, 소베빔은 또 사바브죠. 사바브는 돌다인데 뺑뺑 돌고 있는, 그렇죠. All around. 그러니까 소를요 아래에 뺑 돌렸어요. 보실까요? 보시면은 요 소들이 앞에 다섯 마리 보이죠? 요 소들이 전후로 이렇게 뺑 돌려서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소가 요래 있었습니다. 상상이 가시죠? 소를 이렇게 뺑 돌려서, 그래서 옥슨, 데모트 모양이 베카림 타하트로, 그 아래에 소들이 있었는데, 모양이 있었는데, 사비브 사비브 소베빔 돌고 돌라 돌렸습니다. 오토, 그 아래를, 그것을 에쉐르 마마 10규빗에 10 암마로, 올더웨이
마키핌은 나카프는 스트라이크 오프. 이것을 이제 나카프는 바다를 주위를 소를 잠시만요. 나카프라는 뜻이 나카프 에슈림 왜 안모 마카핌 뚫렸습니다. 에트파를 삽입해서 그리고 사장삼절 지금 요게 올드웨이라고 했거든요. 요거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세상해 볼게요. 에트하얌 그 바다를 사비브 셰나임 20으로 야 2도 두 개로 사비브 둘렀는데 두림 두 줄이죠. 셰나임 두림 두 개의 줄로 예, 두 줄로 나카프라는 말은 둘렀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이제 알았어요. 제가 스트라이크 오프 헷갈렸는데 쭉 둘러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나카프 쭉 둘러버렸습니다. 모슬 바다를 사비브 샤나임 두빔 두 개의 줄로 둘렀습니다. 하바카르 소가 그리고 예추킴은 야차크는 주물하였다는 것은 그 중동을 이제 녹여서 부었단 말이죠. 모양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붙였단 말이죠. 베 무차케토 그것을 주물하여서 예. 무차크는 파이프 캐스팅 예. 캐스팅하였어. 예추킴 주물하였습니다. 주물을 왜 메차케토 그것을 주문하여서 만들었습니다. 사장사절로 가겠습니다. 오메드 알 쉐니 쉐넴 아시 아사르 바카르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예서 있습니다. 오메드 알 쉐님 아사르 바카르 예 이거는 이제 12마리의 소들 위에서 있다는 거죠. 쉐님 두 개고 에쉐 아샤르 그러니까 2 플러스 10이죠. 쉐님 아샤르는 12 12마리의 바카르는 소 12마리 소니까 12지파를 상징하겠네요. 그렇죠? 셜로샤는 3개의 3개가 잠시만요. 세 개가 12마리. 아, 셀로샤는 세 마리는 보님, 자포나, 예. 보고 있습니다. 파나는 얼굴이죠. 그래서 파나 보다, 턴하다.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자포나 북쪽을 보고 있고요. 자포는 북쪽이네요. 그리고 우 셜로샤 세 마리는 보님 보고 있습니다. 얀마네요, 그렇죠? 서쪽을 보고 있고요. 우 셜로샤 세 마리는 보님 보고 있습니다. 네게바는 네게브는 남쪽, 네게브 지역 남쪽. 그리고 우 셜로샤 세 마리는 보님 미츠라하 미츠라하는 동쪽을 보았습니다. 미츠라는 동쪽. 예, 소세마리, 동서남북. 이렇게 배치를 하여서, 사방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그 위에 등에, 그 야암을 얹고, 예, 물을 얹고, 예, 주님의 보혈이 전 세계로 뻗쳐나가듯이. 그쵸? 왜 하얌 그리고 그 바다는 라헴 그 소들 위에 그 위에죠 그들 위에 소들 위에 있었습니다. 밀마엘라는 사장님을 잠시 한번 볼게요. 아까도 제가 봤는데 소들 위에서 밀마엘라 마엘라는 알
알이죠. 여기 밀 해가지고 막알 있잖아요. 이게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죠. From, to, 그 다음에 말라,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위에, 그들 위에로부터라는 뜻이고요.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쵸? 그 위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Recall, 그리고요, 모든 아호레헴, 아호레헴, 그것들의 아호르가 뒤에거든요. 소의 뒤쪽 부분들, 그 소들의 헴은 그 소들의 아호레헴, 소의 뒷부분들이 바에타는 안쪽이죠. 바이트. 그래서 집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소들은 머리는 사방을 향하고 소의 엉덩이 쪽은 안쪽으로 향했다. 바이타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네, 아베요, 테파. 그리고 아베요는 아비는 두께, 그러니까 바다의 두께죠. 테파, 손바닥 넓이고요. 테파, 스펜, 예, 손바닥 한 폭의 넓이였습니다. 그리고 우셰파토, 그 가장자리는 케마아셰, 마셰는 모양 작업이죠. 작업, 디드, 마셰, 작업을 했습니다.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은 셰파트 코스, 페라, 쇼라나. 그래서 쇼파트는 샤파는 입술이죠. 입술 또는 끝단. 코스는 컵이고요. 컵의 가장자리가 페라 쇼샤나. 예. 페라는 곱봉오리 스프라우트 곱봉오리였고요. 곱봉인데 어떤 곱봉오리냐? 쇼샤나는 백합 곱봉오리의 모양입니다. 백합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마지크, 그것은 하자크, 능력이 있습니다. 스트롱합니다, 강합니다. 이것은 컨테인합니다, 컨테인할 수 있습니다. 풀수 있습니다. 바팀, 셜로셰트, 알라핌, 예, 삼천 바트, 바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팀은 한 바팀이 22리터라고 합니다. 22리터니까 3000이면 거의 6000리터 이상, 6000리터면은 6톤 정도 되나요?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엄청난 물을 담을 수 있고요. 야킬은 쿨, 예, 쿨은 컨테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예. 그래서 요 지금 그림에서 이제 갤러리에서 보시면은 요 안이 사람이래 앞에 써 있는데 사람보다도 얼마나 큰가요? 그죠? 10규빗짜리, 10규빗, 예. 저 보면은 여기가 예. 10규빗, 그러니까 지름이 요 볼이잖아요. C가 그쵸? 볼 같은 쭉 둥글게 이렇게 형상으로 되어 있네요. 엄청난 물을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